그런 거액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걸 어떻게 아무도 몰랐을까요? 계약서상으로는 문제 없으니까 다들 통상적 거래라고 생각했겠죠. 하긴 그런 식으로 해외에 비자금도 보낸단 소린 들어본 것 같네요. 이게 과연 해외로 빼돌린 단순 비자금일까요? 이번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. 주로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기 자금의 대출을 주로 취급했던 하버시티뱅크가 뱅크런으로 파산을 했습니다. 은행 뱅크런으로 은행 파산? 회장이 왜 그래? 해외은행인데 봐봐.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? 어. 고생하셨습니다. 사면을 축하드립니다. HK상업펀드의 한국 진출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. 결과는?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. 가지. 한재긴 부대표가 사면됐다고? 허탈하긴 하네요. 누가 아니래요. 증빙 한 장 한 장 모으느라 여기 있는 사람 전부 죽을 뻔했는데. 보통 뿐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거의 불사조 아니야? 혐의 인정된 것만 몇 갠데. 다른 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아니 어떻게 살인교사까지 무혐의 처리가 될 수 있냐고. 난 한 번도 지시란 걸 내려본 적이 없어요. 적절한 의견을 내가 제시했을 뿐. 만약 못 믿겠다면 내가 보낸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든가. 한지균 부대표는 늘 같은 방식이었어. 절대로 직접적인 지시는 내리지 않았지. 그렇게 되도록 판을 깔고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 상대를 압박했을 뿐이야. 애초에 증거로서의 효력 가치가 없도록 한지균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한 거죠. 혐의를 입증할 수 없게. 20년 전 상하건설 부실공사에서부터 비자금 형성, 창고 방화의 살인교사까지 전부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의 과잉 충성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거죠. 그래놓고 노블리스 오블리젠이 뭐냐 한 거야? 야, 진짜 소름이다. 감옥에 간 건 오히려 면죄부가 된 거죠. 면죄부요? 한 번 처벌한 죄는 다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으니까요. 감옥 그거 잠깐 갔다 온 걸로 죄가 전부 리셋됐다는 거예요? 항소도 안 하고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. 사람 변하는 거 아닌데. 잘못 인정해서 반성하는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. 알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올 걸 처음부터.